알았어. 퇴근해. 네, 사장님 나가시면요. 알았어. 간다, 가. 야, 두 번째 신혼여행이라잖아. 네가 이해해라. 이해? 야, 약속이 다르잖아, 너. 인사만 하라며. 이게 인사만 하는 거야? 아이, 미안. 야, 나도 진짜 이런 데 오자고 할 줄은 몰랐어. 아이, 진짜 원래 계획은 이게 아닌데. 아니겠지. 네가 뭐 언제 제대로 했냐? 내 사직서 돌려준 데 놓고 화장실에 처박고 호텔에서 도와준 데 놓고 바람이 나가지고 협박이나 하고. 야, 그래도 이렇게 바람 쐬니까 좋지 않냐? 뭐가 좋아? 야, 내가 한가하게 이런 데서 내가 어? 박쥐다! 야! 아! 바람 맞아! 야! 야, 야, 너 도와줘 봐 좀! 어딨지? 아! 어! 여기 있다! 잡았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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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好吃吗? 我的故乡，哎呦，这样子海边，小时候跟我的朋友也这样子烤贝壳吃，正在吃贝壳，让我想起来小时候的事情。 자기 고향도 이런 바닷가인데 친구들이랑 조개구워 먹었대? 아, 그럼 그때 먹었던 거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어떠냐고 물어봤죠. 与小时候吃的比较，现在的味道怎么样？ 好东西永远不会变。 无论是过去还是现在，这贝壳的 웨이따오, 메이오빈. 어릴 때랑 똑같대. 좋은 건 안 변한다고. 아, 안 변했다니까 기쁘다고 전해줘. 니수, 웨이따오 메이빈, 워까따오, 헝가오싱. 아, 아우 피아올리야. 아름답대. 아니, 경치. 아, 경치. 아, 진짜. 아, 진짜 아름답다. 아름다우니까 변하더라도 조금만 천천히 변했으면 좋겠다.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감동받을 수 있게. 他是感受到多少就有多幸福的。 상해 투자그룹에서 현재 짓고 있는 빌딩은 2013년 완공 예정이며 70층부터 100층까지 최고 상층에 호텔이 들어설 예정입니다. 이 빌딩에는 호텔뿐 아니라 유명 쇼핑몰과 문화시설이 함께 지어질 계획이라 상해 최고의 유명 명소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. 아, 지금 도표에서 설명하듯이 연면적을 한번 보겠습니다. 상해 투자증권 백화점의 평균 연면적입니다. 이 방이 아주 정들겠네, 정들겠어. 请不要介意，我们订过其他宾馆。在韩国的这一段期间，我不想让丈夫谈公事，你会。